F-21 전투기 폴란드 공군 도입, 양산 시작 시기에 맞춰 계약 진행, 전세계 극찬, 중국 시진핑 정부 초비상 훈절.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같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다소 라팔 전투기에 대한 비교 우위 분석을 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신뢰성입니다. 아직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와는 달리 22년 전인 2001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라팔은 판매 초기 한동안 암울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EFA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라팔을 개발하고 있던 프랑스는 냉전 종식 이후 군비 감축 영향에 따른 전투기 수요 급감으로 라팔 생산 단가가 비싸지고 이렇게 비싸진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외면받는 악순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아 팔렸니? 혹은 성능은 부족한데 비싸기만 한 전투기 라는 평가를 받으며 패배의 쓴 잔을 연거푸 들이켰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뚝심있게 라팔을 계속 개량해 나간 결과 오늘날 스탠다드 F4 버전까지 개량된 라팔을 발표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라팔의 화려한 부활은 FA-50과 KF-21 보라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연구원의 장원준 박사는 한미 방산협력 비공개 세미나에서 에비에이션 위크가 2022년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향후 10년간 글로벌 군용기 수요가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용기 수요가 전체의 63%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이렇게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중동 지역이지만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엄중한 기술 보완이 필요한 F-35는 돈이 있다고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싱가포르만이 유일하게 F-35B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만이 F-35I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죠. 미국이 잘 팔아주지도 않지만 판다고 해도 엄청난 제약이 수반되는 F-35와 당분간 러시아 전투기는 쇼핑 목록에서 배제해야 하는 틈새를 라팔이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스탠다드 F-4로 개량된 라팔은 4.5세대 전투기들 중에서도 최정상급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한 전투기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TOC 훈련기도 처음 해외 시장에 등장했을 때 훈련기치고는 쓸데없이 고사양이고 비싸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탈리아 M346에게 여러 번 패배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KKMD 초창기였던 2019년 무렵만 해도 FA-50 관련 영상에 비슷한 지적을 하는 댓글을 정말 자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미 공군 차기 훈련기 수주전에서 상상을 초월한 가격 공세를 펼친 보잉 T-7A에게 패배하면서 해외 외신들도 T-50에게 추운 겨울이 왔다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T-50을 경전투기로 개량한 FA-50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실패에 기죽어서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국산 훈련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자 고 생각하며 포기했다면 오늘날 폴란드 영공을 날고 있는 FA-50GF를 만나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운도 따라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FA-50을 꾸준하게 개량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블록 14형의 FA-50GF가 등장할 수 있었고 이제 곧 블록 24형의 FA-50PL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말레이시아 공군 경전투기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와 300갤런 외부연료 탱크를 탑재하고 공중급류가 가능한 블록 10이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블록 14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ASA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대표되는 시계외공중전 능력을 지닌 블록 24형의 FA-50을 원했는데요. 미국의 협조와 많은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고
된다. 안 된다. 고성이 오가며 애꿎은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원하는 F-16을 시간 안에 구할 수 없어 마음이 급해진 폴란드는 자기들이 비용을 댈 테니 블록 24형의 FA-50을 개발해달라고 KAI에게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를 억제하고 폴란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 조종사 출신의 업계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FA-50이 지니고 있는 여러 의미들 중 70년 한미 동맹의 강화, 측면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현인택 한국국방안보 포럼 공동대표도 비공개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미국이 방위력을 위해 A부터 Z까지 모든 무기를 혼자 생산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때로는 부품을, 때로는 완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FA-50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의 F-16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05년 블록 54형 주문 이후 미 공군은 F-16을 더 이상 신규 주문하지 않고 있으며 유지보수 프로그램만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로 공장을 옮겨 양산 속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코비드-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물류체인 붕괴로 그 기대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게다가 지금 로키드 마틴은 F-35 양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F-16을 위한 생산시설 확장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한 달에 4대 정도의 속도로 F-16V가 생산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140여 대 정도가 주문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도 F-16 해외 신규 주문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 언제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꽤 오랫동안 F-16의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대중국 견제 정책에 FA-50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무기 판매를 늘리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애쓰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F-35 판매 불허 정책에 열받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보란듯이 중국 홍두 항공공사가 만든 훈련기 겸 경전투기 L-15를 12대 구매하면서 미국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향후 중동,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훈련기 겸 경전투기에 대한 시장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장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은 뻔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고 싶어도 T-7A는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너무나도 가벼운 공허증량 때문에 훈련기가 아닌 경전투기로 사용하려면 기골 보강 등 추가적인 개량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T-7A의 이러한 개발기간 연장과 추가적인 개량 작업은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미 T-7A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보잉은 어떻게든 손해를 보전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 공군에 입찰했던 당시의 가격 경쟁력을 해외 수출 시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있어서는 보조 전력에 불과한 FA-50 파이팅 이글이지만 좀 더 넓은 전략적 시야로 FA-50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16의 절반, F-15의 4분의 1, F-35의 9분의 1에 불과한 운용 유지비를 지녔지만 F-16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FA-50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공군들도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가만이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전투기는 자동차와는 다르며 신뢰하지 못할 나라에게는 전투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가성비를 지닌 로우급 다목적 전투기 FA-50을 통해 많은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장차 상호 후회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동시에 해외 수출을 통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대한민국에게 있어 든든한 동맹을 얻는 것은 덤이고 더. 우수한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항공우주 분야 개발 인력과 생산 라인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보다 남는 장사가 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술적으로는 로우급 전투기에 불과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하위급 전투기에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FA-50일지도 모른다고 혼자 생각해봤습니다.